방탄소년단의 컴백으로 전 세계에서 이른바 BTS 신드롬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.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에 K-POP 스타들의 출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김수영 기자입니다. 이번 주 세터데이 나잇 라이브는 온통 BTS였다. 진정한 스타는 BTS였다. 미국 MBC 인기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 복귀 무대를 주고 세계 언론들이 쏟아낸 찬사입니다. 워낙 유명하고 큰 방송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심이 되고.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톱 가수 할 씨와 함께 공연합니다.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3년 연속 수상이 유력한 가운데 올해는 최초로 톱 듀오 그룹 부문 수상에도 도전합니다. BTS를 필두로 다른 K-POP 그룹들에게도 미국 방송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12일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한 걸그룹 블랙핑크가 현지 시각 18일 CBS의 인기 토크쇼에 출연합니다. NCT 127은 같은 날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와 인기 토크쇼에 출연합니다. BTS가 일으킨 파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K-POP에 대한 관심이 많던 차에 네.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좀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태.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을 누비는 K-POP 스타들.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질주하고 있는 K-POP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. SBS 김수현입니다.